자, 이제 이동하죠. 경비원 아트를 만나 열쇠 석판에 대해 단서를 찾기. 오씨, 따라오네, 데리고.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맞나? 여기다. 경비원 아트. 열쇠 석판이라면 오래된 예배당에 숨겼던 그건 말씀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예배당에서 옮겼으니 그곳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레벨업. 자, 오래된 예배당 둘러보기.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서브 퀘스트죠? 받을까? 내가 아무래도 도굴단의 피해를 피해 다니다가 편지를 올린 것 같아. 가방? 찢어진 우편 가방을 찾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가죠. 예배당은 여기 없구나. 일단은 이건가? 아니, 약초캐는 것도 있네. 얘를 잡아야지 주겠죠? 라이씨. 없네. 뭐야, 빨간색 그치? 잡아야 되구나. 편지. 아, 여기 편지를 찾는 거구나, 주변에, 그쵸? 네, 이제 잡고.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편지는 어디 있을까요? 이건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반짝이는 찾았는데, 반짝이는 거 있다. 시간에 뭐야? 시간 있어. 테스트 시켜줘.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아니요. 이게 뭐지? 오래된 예배다. 빨리 달려가죠. 얘들 안 잡으면 넘어가야지. 뭐야, 이게 뭐야, 얘네들. 있는데? 보리. 보리. 오이씨, 날라갔어.
어, 죽을 일이야. 뭐지? 왜 세지? 뒤에 뭐 있나? 왜 세지? 뭐. 입장하기. 오래된 예배당. 뭐 던전인가 이거? 예배당의 부철객. 잔당이 있는지 확인하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에게 여기 상황 전해주십시오. 즐겁게. 야. 경비원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독발톱 독을 딴 놈들 단체로 몰려와 독발톱 독을 딴 놈들. 뭔가님 찾고 있는 그 석판에 매우 중요한 물건이 풀려왔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게 분명해요. 독발톱 도굴단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경비대원 미개를 찾아보십시오. 놈들의 소굴이 노구일에 생기고부터 통행로가 위험해요. 자, 도굴단 때려잡는 거죠.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여기 가서. 이게 뭐야? 도굴단 왜 근데 여기 빠졌지? 이게 아닐 거 아니야. 이건가 이건가? 일로와. 머리에가지고 잡아야죠. 이런 건 머리를 잡아야 돼. 그렇지. 저 위쪽에 있다. 이거 확산 시켜야죠. 그리고 여기 경비원 노트. 여기까지 오시면서 통행로를 싹 돌아보셨더니 말. 공무일 빼다니. 자. 돌려.
다음에 최근 도굴단의 동향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 리오나 대창고에 들러 보급품을 좀 갖다 주겠습니까? 여기 또 셔틀 케어리더 레오나트 자 베네스 경비원 여기 또 서브 캐릭터던데 고리 총리에게 전달 레드월 스케월 로거리고 정말 어디 가라는 거죠? 스케월 그리고 스케월을 사용하라고 레오나트 이거 말하는 거죠? 이동. 스케일 등록을 잊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일단은 잡파성인 폐자. 루페온의 가호를. 잡파성인 폐자. 형제자매여, 함께 기도합시다. 수리공. 주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분명 잡파성이 있을 텐데 명품 상인 이거. 이미지가 부족해. 잡파성인 폐자 저쪽에 이건가? 필요한 물건은 없으신가요? 완료. 오, 그다음에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총장 고리에게 총장 고리 있어. 리오나 총장. 장비 당연이고 있다 밑에 가야 돼 이게 느낌표가 있는 게 이제 퀘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완료된 것 같은데 그렇죠? 퀘스트 완료 아닌가? 주문서 부착하기 어딨어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나? 주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게시판 광장 게시판 어딨어 광장 게시판에 있는 거야 메리아는 뭐하고 있을까? 이건가? 우편이고 광장 게시판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저기 눈표 무릎표 있던 게 이거 같은데 뭐 새로운 그쵸? 소식이라도 있나 부착한다 그렇지 아니야 나중에 지금은 게스트가 문제예요 인원이 부족하다더니 모 헌관님께서 직접 가지러 오신 건가요 보급품 이상자 하나 담긴 지 전부입니다.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다시 오늘은 뭐 이그랜트 보급하는 거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페온의 가호를 보급품 전화주로 가져가 스케일을 아, 이게 M 눌러가지고 이 캠 되는구나. 보급품이 넉넉하진 않군요. 마침 도굴단에 대한 코코라는 작자가 예배당 스킬 코코.
나의 선택은? 아이덴티티 갈기고 투고를 차단한다. 부두목 투고? 어디 있는 거지? 저기 1번이 저쪽에 있다. 저쪽에 가야 되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나온다, 여기. 여긴가? 이거 같은데? 어디가? 서라도 그 석판을 찾아라. 잡았네. 만약 찾지 못하면 우린 그놈에게 죽을 거다. 애들 모두 풀어서 로그인을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그 석판을 찾으면 은신처에 숨겨둬라. 독발톱톱 있던 놈들 갑자기 이 쪽지를 보아하니 석판을 찾고 있는 놈들은 은신처에 모이기로 했군요. 석권 카완이 근처를 잘 아니 도골단 숨은 은신처를 알지도 모릅니다. 카완 만들어 가자니. 여기 보면 이거 이제 그건데 카완 아 여기까지 가야 돼. 나도 말 벌려 가자. 제대로 가는 거 맞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밑에 이거? 아, 제트 누르면 폭투 게이지가 터지는구나. 뭐 깜짝이야 족구야. 알고 자라는 건지 큰일이야. 여기는 오웬이 도굴단 놈들을 보았다고 했던 곳이군. 음흠. 다리를 건너 북쪽에 숯불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가면 돼. 그렇죠. 뭘 알고 자라는 건지 큰일이야. 여기를 다리를 지나서 저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를 표시해 줘요, 진짜. 입장하기. 이게 어떻게 그거 같은데? 덤비야, 저 준비해 잡는 거죠? 뭐 이렇게 많아? 그렇지. 오, 뭐야, 저기야. 그게 대체 뭐길래 이 난리야? 찾지 못하면 우린 두목한테 다 죽어. 엄청 비싼 게 아닐까?
고일주 계곡에 있는 녀석들이 뭔가 발견했대. 두목이 찾고 있다던 그 물건인가? 뭔 놈이니? 새끼 같은 놈. 죽어도 소용없대. 살아갈 걸 생각하지 마라. 뺀 다음에 돌려줘야죠. 돌려봐 이거? 그렇지. 엎드렸다. 오, 끝났어. 드디어 한 건 해냈다. 고일주 숲에서 그 석판이 묻혀있는 유적을 찾았다. 지금 애들을 시켜 석판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다. 대신처에서 경비병들이 이동하는 걸 감시해. 이것만 처리하면 그 무시무시한 놈 우리를 떠날 거다. 빨리 가야지 이제. 찍고 가자. 볼 찍고 가야죠. 독을 딴 두목이 썼군요. 코일즈 계곡에서 물건이 있는 곳을 찾았다. 뭔가니 찾는 그 석판을 말하는 걸까요? 고일지 계곡으로 가보십시오. 슈딜 수도사님께서 수도사님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수도사를 찾으러. 그럼 여기 건너야겠지? 건너야 되나? 지금 이제 건너야 되는 그런 느낌? 고일지 계곡. 셔틀, 여기 봐, 여기 또 있네. 도굴단이 레온하트 성당에 있는 석판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 도굴단 놈들은 저체하다 보면 무언가님이 찾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쉼터 갈린 메이독을 만나보십시오. 고일즈 숲에 있는 유적지에도 도굴단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도굴단을 조사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브루스보다 훨씬 덩치가 큰 루프스였는데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녀석을 처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메이독에 경고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수라. 일단은 거대 루프스 제거하기. 이걸 잡는 건가? 그래. 이 그냥 루프스고 거리 루프스 캐릭터 같아. 그렇죠? 여기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아. 이제 여기 나온다. 그럼 저기 위에 가야 되구나. 어디서 꿀 냄새가 솔솔 나는데. 여기 있어 나올 것 같아요. 이 뭐야 너. 있다. 그렇지. 잡고. 어디서 꿀 냄새가 솔솔 나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 잡아야죠.
쟤네 말고 너네 말고 여기 신발 나와야 되는데 나오세요 두 마리 잡았죠? 여기로 올라가야 돼? 빨리 가자 레벨할 때마다 스킬 포인트를 블라임 깨고 뭐야 씨 깜짝이야 이런 메이동한테 말해 짐꾼놈들 코일리 숲에 있는 유적지에 독발톱 도굴단 놈들이 쫙 깔렸더군요 얼마 전부터 돌을 깨부수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유적을 훼손하고 있겠죠 무언가님이 찾는 그 석반도 놈들이 깨부술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고 크고 공격적인 녀석이 늘어난다면 큰 고칫거리가 되겠군요. 일찍 처리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확인. 완료. 아이템 얻은 거 다 바꾸고. 이게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왼쪽이고 지금 여기 아이템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죠. 몰라요. 일단 공격이 좋은 걸 껴야죠. 분해. 다 분해해요. 이런 쓸모없는 짐꾼 놈들. 스킬 포인트. 자, 스킬 포인트를 어떻게 찍을까요? 일단 휘린지는.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거 일단 이건 올려줘야겠죠? 린드 그 다음에 한 방에 빡 내려치는 게 뭐였지? 아리였던가? 요거 이렇게 찍어주죠 그리고 이거 1 자자 이렇게 찍을게요 코일즈 숲 수색하기 여기 코일즈 계곡이고 코일즈 숲은 어디야 코일즈 계곡인가? 위로 한번 가보자. 코일즈 숲 위에 있는지 한번 가보자. 뒤는 뭐지? 아, 이렇게 내리는 거. 맛에. 빨리 갖고 싶은데 코일즈 계곡이고 코일즈 숲이 어디요? 여기 이건가? 저기인가 혹시? 조그만 저 마크 있는 거?
숨겨진 이야기. 몰라, 지나가. 그러네, 여기가 코일즈 숲이네. 어디? 어디 찔러줄까? 저 위까지 가야 되는구나. 내 독을 피할 수 없네. 아야. 입장하기. 지금 가급적이면 메인 스토리만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브 퀘스트를 하면은 레벨을 빨리 올리겠는데 일단 서브 퀘스트 나중에 하고. 뭐야 이거. 뭐고 찾지? 너도 그 물건을 노리고 온 놈이냐? 도망칠 생각은 마라. 얘들아 처리해라. 멀리 와. 어이씨, 야 강한 살이야. 좀 놀리는 상태에서 간다. 이게 마땅이죠? 아이씨. 마셔. 그 강아지들 있어. 모험가님, 괜찮으신가요? 독을 따니 석판 조각을 왜 그걸 노리는 거죠? 이놈들도 그걸 찾고 있었냐? 이미 늦었다. 그건 우리 두목손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가질 수 없으나 우리에게 그 악마가... 악마가 개입한 건가? 역시 이런 사악한 저주는 인간이 가질 힘이 아니다 싶었는데 서둘러 도굴단에 두목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겠어요. 코일주 숲의 관리인을 찾아보죠. 뭔가 정보가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